어머니가 저희 신랑을 너무 마마보이로 키웠어요. 며느리가 이뻐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대한민국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면 누구나 한 번씩 겪어보는 고부 갈등. 전문가가 권하는 고부 갈등 최고의 해소 방법은? 유행하는 캠핑이 됐건 뭐 여행이 됐건 예,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시는 거가.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아 캠핑을 떠난 새 고부. 자연 속에서 벌어지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불꽃 튀는 배틀. 섭섭하다. 근데 왜 그 얘기를 인지 하세요, 언니? 저는 진짜 몰라요. 어머님 정원이에요. 오해와 갈등을 안고 떠난 여행지에서 서로 이해하고 감사하는 방법을 배운 고부들. 새 고부의 리얼 캠핑 솔루션. 적과의 동침. 지금 좋은 아침에서 공개합니다. 이른 아침. 오늘의 주인공인 새 고부를 만났다. 애기 만점 며느리 경력 10년 차 이혜근. 아,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베테랑 중에 베테랑 며느리 경력 18년 차 이시은. 아, 네. 안녕하세요. 단아한 인상의 며느리 경력 12년 차 최정원. 고부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캠핑을 떠난 이들 고부를 만나보자. 네. 아이고, 아침 일찍부터 오셨네요. 아, 그래. 네.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해야지. 쑥스러운가 봐요. 이른 아침 영락 없는 엄마의 모습으로 아들을 챙기는 이혜근. 정신이 없네. 진짜 챙길 게 너무 많으시네요. 그렇죠. 아침에는 막 도시락에 오늘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실내화도 챙겨야 되고요. 또 얘네는 이제 간단한 숙제도 있어요. 그럼 숙제도 해서 보내야 되고 월요일은 조금 더 바빠요. 자, 저희 지금 나가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숨 돌릴 틈도 없이 밖에 나오고 다 가고 나야 이제 저도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 이제 그때 저는 이제 밥 먹고 준비하고 약속 있으면 나가고. 엄마와 떨어져야 하는 걸 아는지 오늘따라 유난히 응석을 부리는데 유니를 버스에 태워 보내고 바쁘게 돌아가는 이혜근. 오늘 제가 저희 시어머님이랑 여행을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 보내는 동안 아마 지금 집에 저희 어머니가 짠 하고 와 계실 거예요. 어머니. 철부지 며느리 때문에 걱정이라는 이혜근의 시어머니를 공개합니다. 저희 어머님이세요. 미인이시죠. 지금 이제 가서 뭐 입을 옷이랑 이런 짐은 이제 어머니 거랑 제 건 다 쌌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사실 좀 여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에는 사실 입맛이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 지금 보니까 네 뭐를 다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네. 가서 좀 간단하게 이제 식사하실 때 드실만한 그 밑반찬 조금 싸봤어요. 왜냐면 요즘에 이렇게 좀 날씨가 이럴 때는 약간 짭짤한 그런 반찬들이 사실 좀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아찌 종류를 좀 가지고 가서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거 곰치 장아찌. 네. 이런 반찬들도 꽤 다양.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밑반찬. 사실 요리가 안 되는 이유가 저희 어머님. 저희 어머님이 손이 굉장히 빠르시면서 정말 정말 맛있게 하시거든요. 저는 사실 한 기회는 그래서 많지는 않고 먹는 기회는 많아요. 그래도 가끔은 며느리가 솜씨를 발휘해 차려주는 반찬들을 먹어보고 싶을 것 같은데. 며느리가 차려주는 그 음식을 이제 한번 먹고도 싶죠. 아가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오빠 밥이나 잘 챙겨주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한다고. 그럴 때는 저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아, 우리 어머니가 날 못 믿고 아들을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도 신경이 쓰이죠. 매 끼니 식사를 챙길 수 없는 바쁜 며느리 때문에 걱정이라는데. 다 하신 건가요? 아니죠. 아침에 일찍 촬영이 있다던가 뭐 이럴 때는 신랑이 많이 도와주죠. 예, 신랑이 안 도와주면은 사실 힘들어요. 저희 일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규칙적으로 이렇게 뭐 아침에 막 출발 시간이 다 정해진 게 아니라 새벽 일찍 나갈 때도 있고 또 새벽 늦게까지 촬영하고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일정치 않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보통 큰애 학교 가는 거는 이제